여기 어디냐? 지방부수리. 그분이랑 인사라도 좀. 주주목 씨? 그 상태에서 앞쪽으로 원암으로 밀어주시면 운동은 상식 밖으로 해야 돼. 좀 상식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 아, 요즘 내가 가슴에 대한 뭔가 자극을 알아. 초보자들 쓰기가 좀 용이하다. 오. 나 확정. 그리고 이거 살 거야. 왜 오짐의 아틀란티스 디크를 안 넣고 도대체 이 책을 냈냐? 해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지는 오지매 오관장입니다. 오늘은 천안. 여기 어디냐? 지방부수리. 네. 여기를 왜 왔냐? 오늘은 천안 지방부수리의 모든 머신을 다 찍을 수 없어요, 여기는. 내가 봤을 때 이거 다 찍으려고 하면 거의 한 3박 4일 찍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머신이 아틀란티스라는 머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여기가 아틀란티스 머신이 가장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서 저번에 한번 왔었지만 또 찾아오게 됐고 오늘은 아틀란 머신만 저희가 리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틀란 머신이 45종 정도가 들어와 있대요. 사실 대표님도 정확하게 모르더라고. 나도 아까 세다가 놓쳤거든. 오늘은 45종을 다 못 담아. 알지? 제가 좋아하는 머신, 그리고 아틀란티스에서 가장 요즘 좀 핫한 머신, 소개를 안 시켜드렸던 머신을 토대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아틀란티스 머신은 뭐 대부분 아실 거예요. 미국 머신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미국 머신이 아니고 캐나다산입니다. 머신이 너무 다양해서 일단은 한번 가보면서 제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 위주로 담아보겠고 제가 좋아하는 머신들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천안까지 오셨는데 그분이랑 이렇게 인사라도 좀. 주주목 씨? 예? 천안이 아시는 분들이 많지. 일단 철훈이는 보기로 했어. 이따가 철훈이 만나서 샐러드 먹으러 갔다. 출 거절당했네. 됐다. 여기 거의 운동장이네. 자, 일단은 핏머신. 핏머신 같은 경우에는 아틀란티스 저희 오짐에도 핏머신 여러 대가 있죠. 저희 오짐에 있는 거는 일단 걸을게요. 제 영상에 많이 담길 거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 시티드 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티드 딥 내가 왜 이걸 쓰고 싶어 할까? 가슴이 없어서? 아니, 시범 홈짐에 들어가 있는 딥이 아틀란티스 시티드 딥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써보기로 할게요. 시범 캐나다 사람인 거 알지? 알죠, 알죠. 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가슴의 부하를 잘 먹일 수 있는 머신 혹은 상두를 잘 쓸 수 있는 머신 중 하나. 두 가지 다 잘 되는 머신도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에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틀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가 이렇게 일자로 또 돼 있죠. 요거는 조금 가슴 쪽에 포커스를 두겠다라는 뜻인 것 같고 이 일자는 삼두 쪽.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머신인 것 같아요. 한번 써볼게요. 나 사실 이거 안 써봤어. 이거 쓰고 싶었어. 시티드딥 할 때는 대부분 이제 상체가 떠요. 그래서 무릎 패드가 그걸 방지해주는 역할을 할 거고. 나 시범이 이거 왜 쓰는 줄 알겠다. 이게 축이 굉장히 뒤에 있잖아. 뒤에 있기 때문에 손잡이가 위로 올라가서 검지 엄지가 위쪽으로 떠요. 우리가 딥스 할 때는 일자 형태에서 누르기 때문에 오히려 엘보나 삼두의 개입도가 커지는데 검지 엄지가 들려서 찍어 누르게 되면 가슴 하단부에 타겟 잡기가 좀 용이해집니다. 그럼 이제 대표님도 가슴이 커질 수 있는 건가요? 우리 딥 이걸로 바꾸자. 이거 좋은데? 썼는데도 안 커지면 응? 아닙니다. 처음 머신부터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은 돈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시티디딥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마다의 약간 편차들이 있어요. 스트라이브의 그 요즘 프라임이지? 프라임의 용이점은 손잡이가 이동이 된다. 내 몸통 넓이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내 몸에는 일단 아틀란이 더 잘 맞는다. 요걸로 바꿀 생각이 있다. 좋네 이거. 여러분들도 꼭 써보세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프로버처럼 생겼지만 삼두 머신 같아요. 오버헤드 익스텐션. 저희는 바디마스터를 쓰고 있잖아요. 한번 써볼게요. 이것도 여기서 처음 써봅니다. 발판이 있고 없고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바디마스터도 있긴 하지만 이것도 발판이 있어서 손잡이를 위로 올려주시고. 오씨 누가 했어. 여기 약간 헬창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무게를 누가 치는 거야. 음악이 안 어울리게 너무 좀 발랄한 것 같은데. 아, 나랑 얘 같은 경우에는 엘보가 앞쪽으로 좀 빠진 느낌에서 밀어주는 느낌이고요. 네, 아틀란티스에 내가 알기로는 와이어 형태로 된 삼두 머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써봤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것보다는 그게 조금 더 저한테는 잘 맞습니다. 요거는 엘보가 앞쪽으로 빠짐에 동시에 밀 때 살짝 이질감은 있어요. 포커스를 좀 엘보를 앞쪽으로 많이 뺀 상태에서 해야지 좀 잘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려주는 동작이 조금 더 구간이 큰 거지. 이놈.
아틀란티스 중에서 좋아하는 게 두 가지 레이즈를 다 좋아합니다. 보시면 의자각도 설정을 할 수 있고, 요거는 두 가지 방식. 앉아서 시티드 손잡이가 당겨진 상태에서, 아 여기 진짜 헬창도 이렇게 해볼게 하네. 일반적인 레터럴 레이즈를 할 수 있어요. 요것도 감도가 좋은 편이고요. 네, 이게 진짜 특장점 중에 하나는 벤트오버가 된다는 거. 네. 빨딱 서죠? 아, 네. 나 엉덩이 타? 네, 여기서 벤트오버 각도 만들어 놓고 대가리 수그리고 옆으로 올리면, 전 이 각도를 매우 좋아합니다. 이런 체위를 좀 세는. 이게 원암도 돼요. 원암도 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벤트오버 자세 잡기가 쉽지가 않아, 덤벨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벤트오버 자세를 잡을 때 엘보가 아프거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요거 있으면은 덤벨 안 잡으셔도 돼요. 힘들게 덤벨 잡지 마시고 그냥 대표님 찾아가셔가지고 요거 하나 사주십시오 하면 됩니다. 네, 요거는 무조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오지맨 왜 없냐? 돈이 없어. 자, 그 다음에. 아, 야, 이거 봐봐. 여기 다 무게 2마이 꼽혀있다니까? 뭐야?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건가? 저희 오기 전에 기강 잡으려고 갖고 사는 거 아니야? 그니까. 그지? 아틀란만 쓸 줄 알고. 그지? 그럼 누가 해요, 이걸? 자, 저는 저중량. 자, 여기서 발판 조절 각도 발판 조절 하시고, 저는 이 정도. 3번 정도에 놓고요. 그 다음에 스탠딩 상태에서. 아틀란 진짜 감도가 좋아요. 레터럴 레이즈도 감도가 좋고, 제가 이 스탠딩 레터럴 레이즈에서 요즘 많이 하는 동작이 뭐냐면 프론트 레이즈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머신만 있으면 레터럴 레이즈, 프론트 레이즈, 그리고 벤트 오버, 요 세 가지가 그냥 다 끝나요. 프론트를 하려고 하면 손잡이 있죠? 손잡이를 잡고 방향성을 틀어줍니다. 근데 몸통을 가깝게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앞쪽으로 원암으로 밀어주시면 전면 삼각근에 되게 잘 걸려요. 요거 꿀팁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가 앞쪽 방향속으로 살짝 꺾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밀어내는데 좀 더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엄지가 앞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면 조금 더 편안하게 엘보에 부담 없이 프론트를 먹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덤벨 말고는 거의 프론트는 이런 걸로 합니다. 꿀팁 인정? 주문하면 오는데 얼마나 걸리죠? 주문 기간은 짧아졌어요. 제가 아까 통화를 했는데 주문 기간은 한국에서 지금 아틀란티스 머신이 한 1800대 정도 팔렸대요. 아틀란티스는 한국에 감사해야 돼. 원래 한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당겨져서 8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다른 머신들 1년 걸리는 거 8개월에 받을 수 있다. 자, 이동. 제가 아틀란티스 프로버 저번에 괜찮다고 했었잖아요. 요게 왜 괜찮은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프로버 머신들 요즘 나오는 거 보면은 패드가 좀 많이 서 있어. 이렇게 난 서 있는 걸 좋아. 이렇게 많이, 아니 자세가 좀 이상한데. 머신이랑 이렇게 교류를, 아니 머신... 보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패드가 이렇게 좀 서 있는 방향성인데 요거는 많이 누워 있다. 그러니까 덤벨 프로버 궤적에 조금 더 많이 가까운 머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여기도 무게 허벌나게 끼어져 있네. 이거 진짜. 자, 이것도 발판 밟아주시면 손잡이가 올라오고요. 여기 잡는 것보다 저는 최대한 좁게 잡는 게 덤벨 궤적을 그리는데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눌러주는 거예요. 머신 프로버는 수축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많이 두는 게 많은데 요거는 이완점. 이완점에서 최대 이완을 가져주시고 수축하는데 용이하다. 저 같은 경우 해머 스트렝스를 지금 쓰고 있는데 해머는 좀 남성분들이 쓰기가 좋아요. 또 크기도 크고 다리도 마찬가지로 좀 떠있는 경향들이 많아요. 어플러스도 마찬가지로 고정이 좀 힘들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쓰기에 좀 편하고 초보자분들이 쓰기에 좀 용이하다. 그리고 머신이 아까 말했듯이 아틀란티스 특유의 장력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초중급자가 쓰기가 매우 편리하다 라고 생각되는 브랜드입니다. 네, 넘어갈까요? 그 다음은 아틀란티스 숄더 머신입니다. 자, 숄더 머신 한번 써볼게요. 요거는 예전에 좀 썼었는데 이 숄더 머신의 장점은 각게 따로가 된다. 원암이 된다. 오, 핀 머신에서 이렇게 짝대기 아니라 따로 노는 거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장점이야. 궤적은 완전 안쪽으로 모이는 머신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덤벨 프레스 하듯이 위쪽으로 끄집어 올려주는 이런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장점은 덤벨 이용하듯이 덤벨 프레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덤벨을 모으는 게 아니고 일직선으로 밀어주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덤벨 포지션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저는 이 머신을 좋아하는 게 좁은 그립 있잖아요. 약간 방향성이 위쪽보다는 슈퍼 인클라인이랑 숄더 사이라고 보면 돼요. 그 궤적에서 전면 삼각근을 차타게 시켜줄 수 있는 이 궤적을 좀 좋아합니다. 상체를 완전히 뒤로 밀어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상체 포지션 조금 앞쪽으로 둔 상태에서 우리가 밀리터리 프레스 하듯이 밀어주시면 전면 삼각근 있죠? 여기, 요 파트. 잘 들어와요. 그럼 저희 레버리지랑 스트라이브 빼고 이거 하나 넣는 거예요? 레버리지랑 각도가 다르잖아. 레버리지 누워서 하잖아. 서 있는 거 좋아하신다고. 가끔 누워서도 해. 누워서 뭘 하세요? 뒤로도. 그 다음은 누워서 하는 체스트 프레스 머신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한 손씩 된다. 오. 근데 이건 한 손씩 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왜 없어? 굳이. 운동은 상식 밖으로 해야 돼. 알겠어? 좀 상식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자.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 손잡이가 두 개 있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거 잘 먹는데? 아, 이것도 하나 구입할까? 이거 괜찮은데? 이거 프라임보다 잘 먹는데? 내 가슴이 좋아진 건가? 뭐지? 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해라. 씨, 바로 차오래. 촬영 무도가 약간 야동. 이거 굉장히 좋네. 아, 그럼 인클라인 안 쓰려고 했는데 인클라인도 궁금해지는데? 머신이 다 손잡이 올릴 수 있는 발판이 다 들어가 있네요. 이건 진짜 편한 것 같아. 그래서 초보자들이 쓰기가 좋다니까. 오우씨, 뭐야. 좋은데? 계속 레버리지랑 되게 비슷해 보입니다. 오, 좋은데 이거? 이거 아틀란이 이렇게 좋다고? 너무 가식적입니다, 대표님. 왜? 조금만 진정성을 담아서. 진정성. 뭐? 아, 야, 진짜 써봐. 너네가 지금 촬영하고 있어서 못 써봐서 그렇지. 아, 요즘 내가 가슴에 대한 뭔가 이 자극을 알았고. 야, 레버리지 뺄까? 진짜? 그죠? 약간 궤적이 비슷한 거 같죠? 아니, 비슷하고 나발이고 자극이 너무 좋은데? 야, 이거 고민 좀 해보자. 이거 진짜 잘 먹는데? 근데 여기 원주에서 천안도 1시간 반이면 오겠던데, 그지? 내가 안양 갈 시간에 여기 오면 되잖아. 여긴 장성엽 대표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아, 그냥 뭐 없어도 돼. 일주일에 한 번만 보면 돼. 너무 괴롭혀. 아침, 점심, 저녁 전화 와. 아까도 통화하시던데. 하루에 한 5번 전화 오는 거야. 자꾸 몰래 뭐 드시니까 그런 거야. 아, 씨발, 그 오트밀이래. 그 크림 오브 라이스 40g 그거 한 번 먹었어. 너 때문에 하냐? 너가 뭐 자꾸 살쪄 보인다 그래. 넘어가자. 예. 자, 이거는 진짜 탱크. 말 그대로 탱크 같아. 근데 요거는 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리어 헥스쿼트처럼 이렇게 등받이를 세워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일반 헥스쿼트처럼 뉘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런 통베어링은 제가 좀 선호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와, 베어링 엄청 큰데요? 왔다감이 있지. 엄청 굵은데? 왔다감이 있어요. 일단 올라타면 뭔가 그 탱크 탑승한 아이언맨 변신하는 느낌이야. 이 머신 진짜 크다니까요. 아, 큰 게 좋다니까. 통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관리 잘해야 돼. 근데 요거는 지금 새 거라 그런지 관리가 잘 돼 있습니다. 기름칠 빡시게 하셨네. 소리가 하나도 안 나는데. 기름칠 빡시게 하셨어. 관리가 잘 돼 있다는 얘기죠. 관리를 잘하고 있는 지방 부술인. 지방 부술인데 그러면 그 지방 부셔야 되는 천안 사람 여기 왜 안 다니는 거야? 누구요? 두 분이 있어가지고. 아, 둘 다 나는 여기 살았으면 난 지방 부시러 여기 올 것 같은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 장소 중요해. 장소가 주는 약간 그게 있어. 지방 부시려면 여기 와야지. 미국에 2주 동안 갔다 와도 변화가 없으신 분들도. 아이씨, 나 빠졌다니까? 너 어제 나 바지 체크 해가지고 인스타에 올린 거 못 봤어? 거기는 조명이.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사람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믿거든. 조용히 셔터폭 하고 있어. 이게 장점이 뭐냐면 발판 각도 조절이 됩니다. 발판 각도 조절은 굉장한 이점이에요. 사람마다 발목 가동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발판을 이용해서 본인의 각도를 맞출 수 있고 여기 등받이 패드를 이용해 리어 헥스쿼트, 일반 헥스쿼트 가능하고요. 원판 거치대가 두 군데 위아래가 있어요. 그냥 중량 죽을 때까지 쳐라. 그다음 중간중간 밑에 보면은 밴드거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항을 추가할 수 있고 저항을 낮출 수가 있고 이런 것들도 다 활용 가능하니까 이 한 가지 머신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운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옆으로 이동을 해서 펜듈럼 넘어가 볼게요. 펜듈럼은 저희가 쓰고 있는 파라마운트 다음에 좋아하는 게 아틀란티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판 조절 가능하고요. 시범 홈짐에 우리 파라마운트는 공중량이 겁내 무겁잖아요. 요거는 그래도 공중량이 좀 가벼운 편에 속한다. 그래서 초보자들 쓰기가 좀 용이하다.
확실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존하는 파라마운트 단종이 됐잖아요. 현존하는 펜듈럼 스쿼트 중에는 만약에 구입하시게 되면 꼭 아틀란을 좀 생각을 하셔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일반적인 펜듈럼 스쿼트는 대부분 다 무겁거든요. 근데 이건 공중량이 좀 가벼운 타입이라 초보자들도 쓰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꼭 추천하는 사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번에 신형으로 나온 체스트인 것 같은데 디클라인이에요. 디클라인 아래쪽으로 밀 수 있는. 개인적으로 해머 스트렝스 디클라인은 제가 어깨 찝힘이 발생해서 요거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일반 초보자분들이나 쓰기는 굉장히 용이할 것 같고, 약간 어떻게 보면 딥스하듯이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안쪽으로 파워되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자극 잘 들어오네요. 대표님 그냥 제주도 가서 센터를 하나 내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럼 5만 평짜리 헬스장 하나 생길 것 같은데. 5만 평인가 50만 평인가. 아쿨 제조기는 넣어야 내가 봤을 때. 논란 만들지 마시고요. 진짜 여론이 심상치가 않아요. 당신 때문에 이번에도 영상 이거 뒷먹겠다고 살쪘다고 해가지고요. 내가 진지하게 진짜 해야 되거든요. 당신 때문에. 당신 이제 나가는 마당에 지금 여기 박살내고 나가고 싶은 것 같은데. 진짜 이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은 댓글이 다 글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날 보러 오는 게 아니고 너가 나한테 지랄하는 걸 보고 싶어서 오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너가 나간다고 하면 우리 구독자 좀 빠질 것 같아. 하지만 이 새끼도 정상은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 더 또라이에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동을 해서 이제는 풀다운. 지금까지 써왔던 아틀란 머신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가장 컴팩트하다고 느껴지는 사이즈입니다. 손잡이 그립이 굉장히 많아요. 와이드, 뉴트럴, 뭐 클로즈 뭐 등등 다양하게 있고. 나 확정. 나 해머 프론트 풀다운 빼고 이거 살 거야. 8개월 걸린다 하지 않습니까? 중고로 파시는 분 있으면 연락 바랍니다. 이거 좋다. 이거 오늘부터 구한다. 전 해머가 좋은데. 너 해머 있는 센터 가서 다녀? 난 내 센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건데. 손은 왜? 아? 손은 왜? 아, 이거 버릇. 아틀란티스 디클라인 머신입니다. 왜 오짐의 아틀란티스 디클을 안 놓고 도대체 뉴텍을 넣냐? 그래서 이거를 해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야, 1차적으로는 그립. 그립이 두 가지 있는 건 좋아요. 이거 자극 좋아. 나도 알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일자 그립을 좋아해. 내 가슴을 위해서 저는 뉴텍을 선택을 한 거고, 아틀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평벤치의 형태로 쓸 수 있고 올려서 이렇게 디클을 쓸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장점이 있지. 그치만 저는 한 가지만 봤어요. 손잡이 그립과 모여지는 궤적. 나도 엄청난 고민을 했어. 과연 우리 센터에 뉴텍을 넣었을 때 그 파장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 하지만 내 가슴 모양을 위해서, 변할 수 있는 조금 더 빠른 변화를 위해서 뉴텍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는 좀 뉴텍 얘기 좀 그만했습니다. 오짐에 왜 뉴텍이 들어왔냐, 도대체 본질을 잃었냐, 뭐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세요. 자, 이동 마지막은 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대표님 근데 여기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잘못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깔맞춤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어정간하게 해머 스트렝스만 빨간 게 들어가 있어. 너가 권위해. 내가 할 수 없잖아. 튀어요. 튀입니다. 빨간색 싫어해? 아니, 오짐은 싹 파란 거 좋아.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거는 여기 프리웨이트 존이에요. 프리웨이트 존인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존나 별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중량 때리는 사람들 있잖아. 그 프리웨이트 춤 이게 꼭 필요해. 내가 고중량을 여기서 쓸 수는 없는데 저중량으로. 우리가 대부분 무릎에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그럴 필요 없어. 딱 대가리 꺾어. 갖고 와. 밀어. 끝. 끝나. 늘. 대가리 꺾어. 개쩔지? 우주면 절대 안 들어가겠네. 있을 수가 없지. 왜냐면 우리 프리웨이트 존에 이거 넣잖아? 사람들이 프리웨이트 존 못 들어. 그것도 그건데 덤벨 운동 잘 안 하시잖아요. 나? 네. 그렇게 얘기하면 나 요즘 덤벨 운동 많이 해. 중량충을 안 하는 사람들은 별로 의미가 없겠지만 그 성엽이 형처럼 전환 터진 양반들 있잖아. 끄집어 올리다가 전환 빵 나갔잖아. 그런 양반들은 이거 무조건 있어야 돼. 그 60kg 막 들다가 빡 해가지고 와! 나 1분 못 뛰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더메이커 짐에 선물로 하나 넣어주시는 거 어떻습니까? 내가? 예. 너가? 아니요, 대표님. 내가 왜? 선물 받았지. 아, 나 이제 머리 벗겨진 이유가 이런 거 뭐 계속 공짜로 받아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 뭘 끄덕여. 너 마실래? 아, 근데 너네? 선물 받은 건데 막 주고 그러면 좀 같이 마시겠어? 네. 너 씨발 사람 대놓고 얘기하면 내가 지금 이거 마시면 이따 운동할 때 부스터를 또 마셔야 돼.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이제 아틀란티스의 장점. 자, 아틀란티스 장점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듯이 초급자부터 고급자까지 진짜 다양한 분들이
다 편하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아틀란티스만의 장력은 확실히 존재하고 그 장력의 맛은 좋다. 오짐에도 추가적으로 아틀란티스를 몇 대 더 넣고 싶다. 아틀란티스를 이 정도 갖고 있다 혹은 아틀란티스를 머신을 갖고 있다시 갖고 있으신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세요. 남자 아닙니까? 여기 아틀란 오피셜 아닌가요? 그지? 오피셜 다섯 개입니다 여기. 아 오피셜 다섯 개예요? 어. 지방구슬이 짱. 짱. 네. 나도 지방을 좀 부셔야 되는데 부시질 못하고 있는데 여기 부시질 못한 두 명의 인간이 또 있겠지? 천안이 살찐 사람들이 많은가요? 아니. 여기에 좀 물이 좀 다른가 봐. 엉덩이에 살찌는 물 맞나 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내가 시합장 나가서 엉덩이 못 가르고 나가면 또 너도 천안 사람이냐 또 하겠지. 여기 다 천안 분들인데. 다 벗겨봐? 엉덩이 한번 볼까? 뭘 벗겨요? 아 어? 바지 벗겨야지 엉덩이 볼 거 아니야. 여기 회원님들을요? 어. 여기 여자 회원님들이 반인데? 아 그... 저기요. 네? 나가라 너 좀 빨리 꺼져. 너 할 일에 가가지고. 너 땀난다. 당황스럽게 하지 마. 정신 차리자. 오늘은 뭐다? 또간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방부슬이 천안까지 와서 아틀란티스 촬영을 했습니다. 아틀란티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여기 지방부슬이 뿐만이 아니고 아틀란티스 구입하셔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꼭 자부심을 가지시고 네,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머신이에요. 굿잡. 좋은 직업. 끝. 안녕.